바로 거기는 철조망이 없어요. 우리가 그 남과 북을 나누는 문사북에서는 철조망이 없고 말뚝만 박혀져 있어요. 그 말뚝이 1292개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갈라선 지 70년이 지나다 보니까 한계선이에요. 남방한계선. 예, 그리고 이 남방한계선을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안 되겠죠. 바로 그 부분이 남쪽으로 2km 남방한계선, 북쪽으로 2km 북방한계선입니다. 그래서 이 구역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바로바로 DMG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곳이 DMG 구간을 바라보고 있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지형 한번 다시 볼게요. 여러분들 땅굴 다녀오셨나요? 어떻길래 우리가 거기를 가느냐? 땅굴 간 곳은 어디냐면 제가 아까도 사천강 말씀드렸죠. 그 사천강에서 눈을 왼쪽으로 살짝 보면 봉우리처럼 약간 올라온 데 있죠. 거기가 북한군 초소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주차장이 있는 이쪽에 땅굴 있는 것까지 파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땅굴 안으로 들어가기를 같이 했던 우리 협력 사무소가 그쪽에 있고요. 지금은 눈으로 안 보이지만 이따가 올라가서 망원경으로 보시면 창문이 다 깨져 있어요. 창문이 왜 깨져 있지? 싶겠지만 그거는 우리 2020년에 내가 그전에서 거의 젊은 사람들 대부분이 개성공단에 와서 일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바로 개성시내 확인하셨고요. 자, 이제 개성시내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개성시내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산을 보면 산. 우리 개성의 가장 중심적인 산 송악산이에요. 송악산이 어떻게 보면 여자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얼굴이 있고요, 봉오리가. 그 다음에 조금 높은 가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조금 높은 우리 배의 모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누워있는 형상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거기가 송악산, 우리 개성의 가장 유명한 송악산이고요. 자, 그 송악산에서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이동하면 빨간색 깃발 찾아보세요. 빨간색 깃발 있나요? 바로 그것은 기종동 마을. 북쪽일까요? 남쪽일까요? 북쪽. 그렇죠. 제가 아까 섬 단계 드렸죠? 바로 북쪽에 있는 마을이에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마을도 찾아보겠죠? 태극기 보셨나요? 그 태극기가 있는 곳은 무슨 마을일까요? 대성마을. 그렇죠. 우리 뉴스에도 많이 나와요. 대성동 마을. 졸업식 때 되면은 대성동 마을이 엄청 많이 나오고요. 이 근처에서 지금 황금들녘이죠. 이 황금들녘을 바꾸시는 분들이 대성동에 있는 주민들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눈으로 우리 태극기를 딱 찍으세요. 꼭 찍으세요. 자, 태극기를 딱 보시고 오른쪽으로 조금만 이동하면은 시커먼 철탑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보이죠? 그 철탑 오른쪽 왼쪽으로 하얀색 지붕이 있거든요. 바로 그 지붕이 판문점입니다. 판문점 잘 찾으셨죠? 네, 바로 여기가 판문점. 자, 그 판문점에서 우리가 위로 보면은 그 판문점 뒤쪽으로 있는 쭉 보면 산이 보이실 거예요. 거기는 산을 꼴록꼴록 올라온 게 임금의 왕관 같다 해서 오관산입니다. 오관산. 그 오관산 중에 가장 높이 있는 비로봉이 있는데 그 비로봉 뒤쪽이 황진이의 생각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고려대의 수도는 어디죠? 개성에 있잖아요. 그쵸? 개성에 궁터가 있었던 만월 때도 바로 송악산 밑에 자락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지금 보시니까 여행 갈 생각이 좀 부풀지 않나요? 자, 우리 그쪽으로 여행 갈 생각 하시면서 오늘 3층에 올라가시면 옥상에서 망원경을 충분히 볼 수 있으시니까 이제 3층으로 탑층으로 이동하시고